뭔가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 네,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네, 아기 예수 탄생 직전에 거룩한 밤을 일컫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희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조금 특별한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산타클로스 기다리며 걸어둔 양말 속에 가슴 뛰게 하는 선물들, 오늘은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11월 새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밴드 기프트. 매주 고품격 뮤직토크 전해주는 이브닝 살롱의 주인공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브닝 쇼가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잘 아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음악을 이제 뭐 늘상 이렇게 들으시려고 이 프로를 들으시는 건 아니라갖고 일단은 밴드 기프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프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이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프트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김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올해 굉장히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JTBC에서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름을 알리신 분들입니다. 우리 김영우 씨는 매우 직전까지 가셨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이주혁 씨는 결승까지 가셨죠. 예. 결승까지 가셨고 정말로 그 아주 특별한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네, 거기서도 정말 대단한 음색이다. 아주 뭐 발군의 보이스다라는 목소리도 칭찬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민우 기자님 잘 아시죠? 당연히. 네, 그럼요. 특히 목소리가 네. 저는 그 저분을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능을 정말 강력하게 자극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김영우 씨 베이스는 전 사실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뭐라 그래야지? 베이스가 굉장히 막 리듬이 큰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따스한 베이스도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리듬감이 뛰어난데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두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저는 왕 팬입니다. 슈퍼밴드 1회부터 봤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주혁 군의 그 독특한 음색, 아까 보호 본능을 네. 부르는 그런 음색이라고 하셨는데 드럼까지 원래 세 명이었죠, 멤버가? 네, 네, 맞아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아쉽게도 지금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다. 네. 야, 이렇게 또 건실한 청년세. 군대에서 맞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맞아봤거든요. 네. 특별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이주혁 씨 그리고 김영우 씨의 그 목소리와 베이스를 조금 오늘 이제 기타를 또 들고 오셨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곡으로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슈퍼밴드에서 처음 선보여드렸던 무대고요.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노래 전해드리도록 이게 정말 정수예요. 이주혁 씨 목소리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네, 그러면은 밴드 기프트의 빈센트 들어보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 palette blue and green.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in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 scattered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a breeze in the winter cheer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You suffer for your sanity.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n you're not listening,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Climbing flowers that proudly blaze, swel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ing beams and slid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urs of amber grain,
sadder faces lying in pain, or soup in it, all this loving e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do not listen, they do not know how, but I sti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is true. And when the hope was left inside, on this starry, starry night, took your life as love was up to do. But I could told you, Vincent, all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목소리를 직접 듣게 됐어요 정말. 네, 너무 좋은데요. 놀라운데요. 그죠. 네, 이게 네. 톰 맥클린 씨가 그 미국 계실 텐데 지금 이걸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러니까요. 한 곡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 버전으로 정말 빈센트 들어봤습니다. 아, 자, 그래도 음악만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윤 기자도 그렇죠. 오셨으니까 얘기를 네. 좀 해봐야죠. 얘기하기가 네. 조심스러울 정도로. 네, 캐롤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제 연말 분위기 안 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캐롤 네, 그렇죠. 음악이 사실 거리에서 많이 안 들리거든요.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그게 맞습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사실은 틀린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틀지 못하는 저작권을 내야 하는 그런 매장이 굉장히 큰 매장. 네. 아니면은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한국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다운로드를 무상으로 받아서 그대로 틀 수 있는 캐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본인의 매장이 그런 매장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린다 하시면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또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럼 뭐 사실은 들을 수는 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약간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할까 지레 겁먹고 안 트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요즘 어떤 음악을 소비하는 분위기 자체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뭐 이른바 리어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거리에 큰 백화점 가면 외부 스피커에 굉장히 크게 틀어놨고 했는데 요즘 좀 더 그 특히 행인들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음원 서비스라든가 또 뭐 그 워크맨으로 사실 시작이 된 네네. 건데 휴대전화로 음악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440님 아우 귀호강이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네 6150님은 기프트 화이팅! 보이는 라디오로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유명한 곡들이 있잖아요. 정말 클래식도 있고 옛날부터 듣던 거.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곡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네. 특히 요새 가장 신기원을 썼다라는 곡은 그거죠.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지금 들어도 좋아요. Wham! 라스트 크리스마스. 아... 두 분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마이크 부블레의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을 네. 엄청 자주 들어요. 아~ 거기에서 이제 윈터 원더랜드는 윈터 원더랜드라는 네. 곡을 저는 되게 최애 크리스마스 캐롤로 생각을 하고 그러시군요.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윈터 원더랜드를 가장 예. 좋아하시고 이주혁 씨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네. 캐롤을 깊이 있게 많이 듣지는 못했고 제가 완전 대중적인 캐롤들을 좋아하는데 말씀하셨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예, 예, 제가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캐롤이에요. 그러시구나. 이거는 정말 그 크리스마스를 이거는 커플을 위한 날이다라고 네. 꽝 도장 찍어주니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기억들 그렇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뭐
화목한 내용은 아닌데 사실 라스트 크리스마스는. 그렇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 네가 네. 내 연인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와보니까 딴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연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사랑을 아무한테나 확 줘버리겠다라는 네. 뭐 그런 약간... 사실은 비장한 노래고 마이클 부블레 말씀하셨는데 거의 이분은 목소리로 그 레드카펫을 깔고 다니시는 분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비단을 깔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사실은 예, 웸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웸에서 나중에 조지 마이클이 웸이 네. 해체되면서 솔로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또 그때 나왔던 첫 앨범이 어마어마했어요. 제 기억에는 모든 곡이 거의 다 진짜 뭐 다 히트곡이었고 그렇죠. 페이스도 대단했고 네, 파더 피겨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키싱 어 폴. 아, 아 진짜 뭐 엄청나요. 네. 한국 사람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지금 영구 오일님이 심형래 캐롤 얘기를 하셨는데 아. 아세요? 두 분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뭔데요? 그 심형래 개그맨님께서 네. 그 캐롤 내신 거를 네. 완곡은 듣지 못했는데 네, 그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보셨구나. 네네 그게 꾸준히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시즌이 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아, 지금도 이게 네. 추천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뭔지 아시죠 우리 임 기자님? 저는 너무 잘 알죠 사실. 네. 네. 이주혁 씨는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보면서 달릴까 말까 이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달릴까 말까 이 부분은 알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 부분 들어보셨어요? 예. 네, 네. 네. 아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맞아요. 80년대가 사실 네. 개그맨 캐럴 시장의 완전 전성기 황금기였어요. 맞아요. 개그 코너 뜨는 거는 무조건 캐럴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김미화 김한구의 쓰리랑 부부 캐럴부터 시작해서 아 맞아요. 그거 네로 25시 캐럴 뭐. 음매 기수거 뭐 이런 거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나네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데. 두 분은 그러면은 요새 뭐 캐롤 같은 거 부르고 하세요?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뭐 캐롤을 여기서는 불러야겠다 뭐 이런 거. 네네 아무래도 같이 다니면서 시즌이니까 저희가 뭔가 그 겨울의 떨림, 설렘을 또 전달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캐롤을 딱 장전해놓고 네. 다니는 편입니다. 자 장전된 거 한번 발사를 이번에 또 해주셨으면 하는데 기대가 너무 됩니다. 예, 우리 밴드 기프트가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캐롤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저희 뿌리 지금 너무 높아서 잘 못 쓰고 계세요. 뿌리 상당히 높네요. 그 제일 좋아하는 최애 캐롤을 윈터 원더랜드 네, 윈터 원더랜드와 라스트 크리스마스 네. 아, 같이 두 가지를 메들리로 네, 메들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밴드 기프트의 캐롤 메들리 들어보겠습니다. 1, 2, 1, 2, 3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Beautiful sight, happy tonight. Walking in the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t's the bluebird. But it just stays, stays, stay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nd we go along. Walking in the winter wonderland. We can build a snowman and pretend that he's a person brown. He said, are you married? We said, no, man. We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Let alone, we can aspire as a dream by the fire, babe. To face unafraid all the plans that we made. Walking in the winter wonderland.
But the very next day gave it away. This year,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Oh. 감사합니다. 와, 진짜 뭐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게 그 라이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미리 녹음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이브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라이브 맞지? 와, 믿기지 않는다. 네. 이주혁 씨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그때도 방송을 보면서도 했는데 옆에서 들은 거는 정말 방송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아,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에 이 몰입하시는 그 표정 같은 것들이 네. 아까는 빈센트 부르실 때는 정말 누구보다 밤을 사랑하고 빈센트 반 고가 그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부르시더니 지금은 11월에 새로 사귄 여자친구 지금 만나러 선물 사들고 뛰어가는 그 표정이에요. 이게 그대로 음악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김형우 씨도 연주를 하시면 제가 예전부터 항상 느꼈던 거는 이주혁 씨랑 같이 연주를 할 때 둘의 그 케미가 너무 좋은 게 느껴져요. 네, 김영우 씨 항상 웃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니까 제가 막 흥분해갖고 지금 막 혼자서 난리를 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7938님 목소리 정말 좋네요. 성탄 선물 같아요. 이름도 딱 기프트예요. 기프트 밴드. 네, 그건 아니야. 이칠님도 기프트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황딸기님 박수. 네,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하트 하시는 분들 있고. 네, 그리고 뭐 깐족마늘님 기름 밀려도 캐럴 굿. 그리고 보통이님 노래 좋습니다. 10분 20분 정도라도 자주 이런 자리 만들어 달라고 자주 나와주세요. 아, 네. 저 불러주시면 언제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실성사이다님 재즈 잘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재즈 팬이거든요. 정말 좋아했었어요 재즈를.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약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즈에서 이제 그다음에 블루스까지 넘어갔었는데 뭐 재즈를 들려달라는 분들 많아요. 언제 한번 나오셔서 재즈를 들려주셔야겠는데. 네, 캐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요계 캐롤송 시작된 네. 게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수들도 막 캐롤송 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일단은 뭐 구한말부터 네. 꾸준히 이제 어떤 선교 활동이라든지 구한말이라고 그 선교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20세기 네. 초부터 계속해서 외국의 캐롤들은 들어왔고요. 그러나 이제 한동안은 외국의 캐롤들이 뭐 들려온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불러본다던가 이런 수준이었는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캐롤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창작된 캐롤이 시작이 됐고요.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점점 더 그 인기 또 산업화 또 음악산업 음악시장 발전 이런 것과 함께 대단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년대에는 개그맨들까지 캐롤 네.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아까 그 심형래 캐롤 같은 경우는 50만 장 이상 팔렸거든요. 50만 장 이상이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아이돌 그룹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였고 뭐 9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또 케이팝 시작이 되면서 K-pop 아이돌들이 같이 뭉쳐서 이제 캐롤을 맞아요. 만들어서 SM 그룹에서 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네. H.O.T 멤버들 보아 씨 막 나와서 막 창문에 막 눈이 내리고 막 그렇죠. 아 이런 화면이 뿌옇게 화면이 뿌옇게 처리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네. 굉장히 많이 전성기를 누렸고 아직까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싱글이라든지 음반으로 많이 캐롤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기프트는 캐롤 음반 낼 계획 없으세요? 너무 네, 좋을 것 같은데 내면은 준비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번 시즌은 살짝 늦은 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목소리가 딱 캐롤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롭고 2분할 들으면은 제일 좋은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설렘이 딱 담겨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즈풍도 넣고 보사노바풍도 좀 넣고 뭐 이래서 캐롤 한번 예, 그럼 저희도 내년에는 네. 캐롤 연금을 한번 예.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깁투 밴드를 모셨는데 한마디씩 좀 듣고 싶어갖고. 네, 두 분은 그럼 요새는 어떤 이 깁투 밴드 활동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슈퍼 밴드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하고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깁투 활동을 많이 하다 네. 보니까 또 슈퍼 밴드 함께 참가했었던 참가자분들도 또 개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접점을 많이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서로 하고 있는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피폴라 계속 있을 거예요. 아직도 계속 농담으로 얘기해요. 배 아프다고. 네, 그러니까 우지우 씨는 루씨 네. 네, 아직 계속 만나고 공연도 같이 하죠? 예, 가끔씩 네. 만나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스케줄이 바쁘지 않으면 이제 각자 공연에 초대도 해서 지금 뭐 공연에 보러도 오고 그 호피폴라 현상 씨 같은 네네, 경우는 현상 씨. 저희 공연의 게스트로도 시간이 돼서 네, 저희도 가서 축하해주고 현상이도 와서 축하해주고 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즐거웠어요. 아,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구나. 그래서 정말 참 즐거웠던 기억이었는데 우리 이미윤 기자님께 또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크리스마스 캐롤 다양한 얘기 우리가 해봤잖아요. 네. 이 곡은 정말 들으면 좋다. 추천해주고 싶은 곡. 저희가 뭐 틀어드리려는 아닌 그런 거 아니고 네. 추천만. 추천만. 네, 일단은 뭐 머라이어 캐롤 All I Want for Christmas이시고 네. 1994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2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동안 발표됐던 모든 캐럴을 다 눌러버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캐럴이란 게 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캐럴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4세기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은 아니지만 천여 년이 네네. 된 캐럴 역사에 그 수많은 캐럴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올해 그러니까 발표된 지 무려 25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 차트 1위를 네네.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나긴 역주행의 역사이고 어떻게 보면 캐럴 역사를 새로 썼다 이렇게 할 만한 그 곡을 가장 추천을 한다. 그리고 이게 캐럴이 너무 방방 뜨기만 하면 네. 또 가끔 질리기도 하고 아 나는 좀 뭐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또 캐럴 앨범을 낸 게 있어요. 블루 크리스마스? 맞아요. 아니 1927년. 이분이 지금 뭐 솔로들 네. 염장을 지르나 블루 크리스마스라니. 아 근데 정말 엄청난 명곡입니다. 이 곡은 좋긴 좋아요. 저도 좋아했어요. 네, 그 크리스마스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색깔이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이런 것들이 많이 연상되고 또 화이트 블루. 크리스마스 뭐 유명한 노래도 네. 있습니다. 막 하얀색이잖아요. 이 곡은 블루 크리스마스입니다. 블루는 파란색인데 네. 사실 파란색은 서양에서는 우울함을 의미해요. 그렇죠. 블루스라는 장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우울함 거기에다가 또 파란색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투영을 해서 만들어낸 곡인데 네. 정말 들을만한 곡이에요. 네, 가사도 보면은 딱 그 블루해요. 그래서 네. 솔로 부대들을 위해서 오늘 블루 크리스마스가 있고 아 근데 정말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빨리 가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프트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거고 새로 음반을 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앨범. 네, 네. 타이틀이 뭔가요? 나와 함께라는 저희 싱글 앨범이고요. 그 1월 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1월 말에 네. 나와 함께. 네. 네. 거기서 또 부르시는 뭔가 저희가 좀 우울한 감성들을 평소에 많이 네네. 노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달달하고 따뜻한 감성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저희가 딱 들으셨을 때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네. 뭔가 조금 더 마음의 따뜻함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프트의 노래 내일의 나에게 네, 들으시면서 우리 이미유 기자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메리 기프트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저희 준비 중이라서요. 네, 잠시 기다리시면 지금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키기 위해